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지난 AFC 아시안컵에서 충격의 무득점 탈락을 당했던 중국 대표팀이 어젯밤에 있었던 약체 싱가포르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충격의 무승부를 당하면서 무너졌고, 이에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의 U19 대표팀이 인도네시아라는 약체팀과 비기면서 또다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았고, 이에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중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축구광 시진핑 주석의 주도하에 자국에 엄청난 축구 바람이 불었고, 중국 슈퍼리그의 세계적인 스타들을 영입해오는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자국 리그의 수준을 키웠고, 전국적인 축구 센터를 설립해 향후 유망주들을 발굴하려는 즉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까지 세웠지만,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월드컵은커녕 아시안컵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미 성인으로 성장한 선수들에게는 이러한 인프라 발전이 별다른 소용이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유소년 선수들에게는 분명 인프라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중국 내부에서는 2010년대부터 축구를 배우기 시작한 선수들이 황금 세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대표팀은 청소년 대표팀부터 올림픽 대표팀까지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면서 팬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고 있는데, 먼저 U17 대표팀의 경우 U17 아시안컵에서 조별 라운드에서 1분 2패의 성적으로 광탈을 해버리면서 U17 월드컵 진출에 실패했고, U20 대표팀의 경우에도 U20 아시안컵 8강에서 한국 대표팀을 만나 탈락을 하면서 U20 월드컵 진출에 실패했고, U24 대표팀의 경우에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자신들의 홈에서 열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8강에 그치는 등 아시안컵에서 무득점으로 광탈한 중국 대표팀의 현 상황은 A대표팀뿐만 아니라 그 뒷세대인 연령별 대표팀까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U20 대표팀은 어젯밤에 있었던 약체 인도네시아 U20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충격적인 무승부를 거두면서 또다시 팬들을 실망시켰는데, 물론 중국 대표팀 역시 현재 FIFA랭킹 88위 자리에 위치한 아시아에서도 결코 강한 레벨의 팀이라고 볼 수 없는 전력이긴 하지만,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경우 FIFA랭킹 142위 자리에 위치한 명백하게 더 낮은 레벨의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는 중국에게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이번 U19 대표팀의 실망스러운 성과에 대해 비관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만한 것은 선수와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팬들의 수준도 그다지 좋지 않다. 동남아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한 발전을 경험했으며 이는 청소년 축구 훈련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아시아 4류 축구 대표팀이 무슨 권리로 남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중국 축구는 앞으로 20년 안에 완전히 끝날 것이다. 어제 A 대표팀은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 오늘 U19 대표팀이 인도네시아를 만났는데 무승부로는 만족하기 힘들었다. 중국의 모든 연령별 대표팀이 동남아시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10년 뒤에는 어젯밤 싱가포르와 무승부를 기록했던 A 대표팀의 경기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다른 선수들 같은 결과, 그들의 화는 점점 더 커지고 그들의 기술은 점점 더 거칠어진다. 이제 우리 A는 정말 지난 20년 동안 중국 축구의 정점인 것 같다. 지금을 소중히 여겨라. 몇 년 지나면 156위 싱가포르와 무승부를 기록한 것이 중국 대표팀의 하이라이트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 경기에 8명, 9명의 선수가 교체됐고, 근데도 쥐가 나서 잔디에 누워있는 선수들이 있었다. 이 젊은 선수들이 그렇게 약한가? U19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기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중국 축구는 10년 안에 확실히 문을 닫고 아시아 3류가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 축구가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은 중국팀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젊은 선수들은 정말 다 형편없다. 20년이 지나 이 선수들이 해설자가 되는데, 젠장, 당시에는 인도네시아와 비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몰디브를 이길 수도 없다고 할 듯. 무승부는 정당한 결과였으며 전체적인 경기력도 인도네시아보다 좋지 않았다. 19살이면 체력이 최고조에 달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경연을 보는 경우는 드물다.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약체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비긴 결과에 대해 굉장한 실망감을 드러냈고, 중국 대표팀의 미래도 어두울 것이라면서 비관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중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현재 A 대표팀보다도 시진핑 주석이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한 시점에 축구를 배우기 시작한 선수들이 보다 더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만큼 기대를 걸어볼 만한 세대가 아닐까 싶은데, 앞서 언급했듯이 U17, U20, U23 대표팀까지 중국의 모든 연령별 대표팀이 각자의 무대에서 성과를 전혀 못 내고 있고, 여기 아시안컵을 무득점으로 탈락한 A 대표팀까지 중국의 모든 연령별 대표팀이 전체적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중국 축구는 현재도 어렵지만 미래도 어두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으로서는 4월에 있을 U23 아시안컵에도 출전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는 과연 중국이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